제가 전라도에 내려갔다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여행을 떠난 저는 대학 친구가 있는 목포에 들러서 술과 함께 간단한 안주를 먹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에게 목포에 있는 괴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어느 비오는 날 택시를 몰고 있던 택시기사 김씨는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 돈을 많이 벌고 차고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돈을 두둑히 벌어 동료분들에게 한턱 내려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걸 동료들은 이미 다른 기사가 한턱 쏜다는 말에 근처 기사 식당으로 갔다는 겁니다. 김씨는 내가 내려고 했는데 이미 누가 잔치를 벌어뒀다니 돈 굳었다 싶어서 그대로 그 기사 식당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기사 식당에는 동료 택시기사분들 5~6명이 모여 이미 술판을 거하게 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레 그 무리에 합류한 김씨는 먹고 그렇게 마시다가 문득 누가 한턱 내는지 궁금해서 주위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평소 행실이 안 좋기로 소문난 최씨라는 택시기사가 오늘 돈을 낸다고 하더랍니다. 최씨는 평소에 손님들과 다투기도 하고 술을 마시고 택시를 몰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장에게 욕을 먹기도 하는 등 평소 행실이 아주 안 좋기로 소문났는데 오늘은 어떻게 했는지 50만 원을 한 번에 벌었다고 하더랍니다. 김씨는 궁금해서 최씨에게 다가가 술 한 잔 따라주기도 하고 친근한 척을 하며 어떻게 그 돈을 벌었는지 계속 물었지만 최씨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다 방법이 있다. 오늘부터 난 인생 폈다. 이런 등의 알 수 없는 말만 계속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계속 물어봐도 다른 소리를 하자 김씨는 포기하려고 한 그 순간 최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운반을 했어. 아주 큰 화물을. 자네가? 화물차도 몰 줄 알았나? 내가 무슨 사람 말이야, 사람. 그럼 우리 하는 일이 사람 나르는 일이지 뭔가? 이 사람이 말귀가 어둡구만. 최씨는 계속 빙그리 웃으며 사람을 옮겼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 같은 소리만 하다가 이내 술기운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옆에서 술을 따라주던 김씨는 최씨가 쓰러지자 그의 집으로 옮기려고 최씨를 들쳐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문득 최씨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한 통 왔더랍니다. 내일 목포역 23시 청바지, 붉은 티셔츠, 파란 모자 24시까지 땡땡항으로 3일 뒤 목포역 22시 갈색 면바지 흰색 티셔츠 검은 모자 23시까지 땡땡항으로 그제서야 김씨는 최씨가 무슨 일을 시작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섬으로 말이죠. 제 친구는 거기까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직 신안군 섬내 사건이 터지기 전이라 저는 반신반의했는데 친구는 진짜로 섬내가 있다면서 너도 어디 항구 같은 거 갈 때 조심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뭐 친구는 장난삼아 말한 거겠지만 목포에 처음 온 저로서는 기분이 참 꽤 묘했습니다. 진짜 사건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목포항에서 하는 굿을 촬영하고 친구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항구 근처여서 그런지 택시가 잘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택시를 잡다가 콜택시를 불러야겠다 생각하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마침 멀리서 택시가 한 대 오더군요. 저걸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택시가 어느 정도 오자 갑자기 주변에서 남자들 두세 명이 나오더니 택시 근처로 막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택시를 멈춰 세우더니 그대로 뒷자리에서 사람을 끌어내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겁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항구를 벗어나 근처 번화가가 나올 때까지 무작정 뛰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다가 가장 먼저 보이는 택시를 잡아
친구의 집으로 도망을 쳤죠. 지금 생각해보면 경찰에 신고라도 했다던가 주변에 도움을 청하던가 했다면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멍청하게 느껴집니다.